지구촌 갈 수 있다면 Everyone, welcome to our show. 디 오빠 동해와 이 오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테니스 쇼 시즌 7. 별님들, 오 마이 갓! 별님들, 예스! 별님들, 헤이! 별님들, 예! 별님들, 컴온! 별님, 우! 너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저희가 데니가 돌아서 정말 돌아왔다. 지금 돌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돌았다! 돌아왔습니다. We come back here! Yeah! Wow! Welcome to Jenny! Jenny. 아, 정말. 오늘따라 이 채팅창이 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난 아니에요. 채팅창도 지금 돌았어요. 네. 돌았어. 다 돌았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우리 다 돌았어요. 진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왜? 별님들도 저희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보고 싶었죠? 라고 했어야 돼요. 보고 싶어. 벌써 나왔어요 그 함성 소리가. 빵. 자 분명 지난번에는 네. 추운 겨울 느낌이었는데 어 진짜 그러네. 네. 야 어느새 이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아이 그건 너무. 봄봄봄 봄이 왔어요. 그때 그거 누구 노래라고 그랬지? 버스커 버스커 노래라고 그랬는데. 네. 네. 아래 지방은 벌써 이 예쁜 꽃봉오리가 터져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곧 별님들과
꽃 구경하러 가야죠. 가야죠. 네, 별님들 동네 날씨는 어떤지 좀 궁금해서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오늘 댓글을 좀 많이 읽을 예정입니다. 네, 좀 읽어볼 생각인데 지금 상태면은 못 읽을 것 같아요. 지금 난리입니다, 댓글창. 자, 그러면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별님들 만나러 가볼까요? 별빛, 네. Let's get it. 별빛이 내린다. 아, 오랜만에 만난 이 별님. 여러분과 지금 저희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별님들 생각해서 네. 이렇게 노란색을. 저도 정확하게 제 심장 근처의 노란색. 저는 우리 별님들을 전 이렇게 별님들 생각해서 이거를 별빛 맞으려고 이렇게 우리 나는 별님 추울까봐 요 이불 덮듯이 이걸로 이렇게 겨자 아니에요? 별님 추울까봐 이불 덮듯이 저희가 오프닝 멘트로 벌써 추위가 갔고 이제 봄이 왔다고 했는데 추울까봐 갑자기 왜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여러분 곁에서 새록새록 피어나는 봄처럼 새싹처럼 이렇게 별님이 있고 제가 여러분의 새싹이 되고 이걸 갑자기 너가 팍 뜯으면 인정할게요. 인정 안 해도 인정하지 마요. 이렇게 딱 뜯으면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노인정. 네, 좋습니다. 네, 네. 진짜로 평소보다 이 댓글 속도가 네 거의 지금 2,700배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별님들도 네. 지금 충전하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네. 댓글창 닫겠습니다. 그만 남기세요. 이제 못 보겠어요. 아, 봐봐요 지금. 야, 우리 제가 하나 이렇게 할까 멈추는구나. 이렇게 손가락 갖다 대면 이렇게 하면 멈추죠. 세느님은 여그는 햇빛은 따스운 뒤 바람이 쪼까 추웠음. 이런 별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사투리 쓰는 별님들도 계셨어? 예. 멈췄어. 아, 지금 잠깐만 여기 어떤 분들이 드디어 생방한다 뭐 이렇게 뭐 써주셨는데 네. 늘 생방했습니다. 진짜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드디어 생방이라니. 아, 오랜만에 만났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장기간 네. 해외 출장을 좀 다녀오느라 예. 오랜 기간 동안 다녀왔죠. 우리 어디 갔다 왔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일단 네. 남미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제 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이제 갑자기 이제 행사 연기가 네. 됐죠. 네, 연기가 된 바람에 취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연기가 됐습니다. 잠깐 콧바람 쐬러 네. 한국 땅을 밟았죠. 잠깐 한 밟고 2, 3일 정도. 예. 저는 이틀 딱 밟고 바로 이제 푸켓으로 날아갔습니다. 푸켓 우리 네. 타일랜드 네. 태국 푸켓으로 이제 제가 먼저 가고 은혁이가 이제 하루 뒤에 하루 오고 하루 뒤에 그렇죠. 저희 궁금하시죠 제가 뭐 했는지. 뭐 사진 좀 남겼어요. 네. 뭐 좀 멋있는 거 좀 많이 남기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또 멋있는 걸 좀 남겼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네.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한국 살짝 또 콧바람 쐬고 잠깐 콧바람 쐬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네. 와 진짜 리아드로 가서 저희가 네. 한 5박 6일 정도? 그 정도 저희가 이제 촬영도 하고 네. 또 여행도 뭐 이미 뭐 트위터랑 뭐 어디죠? 인스타로 네. 다 보셨겠지만 뭐 많이 떴어요 사진들이. 이제 놀이공원 뿌시고 왔습니다. 진짜 저희가 먹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저희 별님들 엘프분들 네. 다 데리고 놀이공원 다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다 같이. 네. 네. 다 같이 돌았어요. 자 갑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뒤에서 뭐 네. 사진을 찍으시던 뭘 하시건 다 그냥 저희는 그냥 다 오케이. 내려놓고 이번에는 정말 다 같이 가서 네. 즐겁게 맞아요. 놀고 영상도 담고. 왜냐면 또 아랍 엘프분들은 우리가 또 너무 오랜만에 네.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또 좋은 시간 많이 보냈고 진짜 너무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는 네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 진짜 우리 사랑에 빠지고 왔잖아요. 진짜 완전 사랑에 빠졌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만약 생각이 드시고 여행 계획을 짠다. 무조건 사우디도 넣으세요 거기. 무조건 리스트 이제 리스트업을 하세요. 네. 왜냐면 저희가
가서 너무 행복하게 있다 와서 강추 어, 너무 예쁜 곳 그리고 네. 너무나 화려한 곳 그리고 어 덥지 않고 햇볕은 뜨거운데 요맘때쯤 가면은 선선하고 좋아요. 그늘만 딱 들어가면 네. 너무 시원해요. 네. 그리고 음식들도 아. 너무 맛있는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뭐 거기 아랍에 있는 음식들도 그쪽 요리도 맛있긴 하지만 네. 어느 식당을 가든지 제 생각에는 거기가 굉장히 요리에 다 진심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뭐 한식당을 가든 양식당을 가든 이태리 식당을 뭐 어딜 네. 가더라도 하나 하나가 너무 맛있는 거. 맛있고 정성이고 네. 그리고 아, 방금 무슨 말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 까먹었다. 날씨? 아니, 날씨 얘기하고 아니에요. 있었어. 날씨 아니었어요. 그 아, 아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 얘기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리야드를 다녀왔지만 리야드 말고 또 어, 이야기를 듣기로 아룰라라는 어떤 휴양지가 또 있는데 거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촬영 끝나고 다음 촬영지 무조건 거기서 꼭 찍자 막 예약하고 올 정도로. 아 뭐예요? 너무 친절하세요. 아 그걸 그렇게 오래 생각했어요. 네. 아니 이 얘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너무 친절하시고 so kindly 완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도 맞아요 진짜 친절하셔요. 어 진짜 어디 이러들 가면은 어. 뭐 어떠한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여행에 좀 초보자이신 분들은 나가는 것 자체가 걱정이고 외국인들 만나면 뭔가 어. 겁나고 어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셔도 되고 너무 친절하시고 진짜 너무 잘 알려주시고 네. 막 웃으면서 다 이렇게 해주시고 맞아요. 하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네. 왔습니다. 그리고 꼭 아랍어를 못하셔도 영어를 많이 다 쓰세요. 네. 네. 저희가 영어가 너무 되기 때문에 우리 완전 네이티브였죠. 네. 완전 거기서 그냥 네. 저희 집처럼 막 우리 한국인인지 눈치 못 챘을 네. 거예요. 신사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진짜 우리 막 아메리칸인 줄 알았을걸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어제 너무 진짜 뭐 사막도 있고 도시도 있고 뭐 되게 아, 다양한 사막도 진짜 아,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실 뭐 사우디 얘기만 많이 했는데 남미에서도 사실 너무 좋았던 남미는 게 진짜 열정의 나라 진짜 좋았어요. 사실 저희가 남미 투어 몇 번 갔었지만 저는 이번 기억이 너무 좋았던 게 되게 좀 구석구석 느끼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 진짜. 네. 완전 왠 줄 알아요? 유튜브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각자 유튜브 찍으려고 맨날 아침 8시 9시 나가. 아, 지금 콘서트하고 피곤한데도 카톡방에 나갈 사람. 그러면 꼭 유튜브 하는 사람들만 나와. 진짜 동해랑 나랑 려욱이랑 시원이. 시원이는 거의 안 찍었는데 네, 시원이는 그냥 어. 느끼고 싶어서. 아. 어. 네. 근데 그리고 특이 형 라이브 하러 나오고. 아, 진짜. 네. 그때도 저희가 거기 어디죠? 멕시코 어디? 광장. 멕시코 시티. 광장을 맞죠. 네, 거기 광장 갔는데 저희 커버 오, 맞아. 댄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발견해서 우연히 예. 네. 돈을 추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앞에 갔는데 갑자기 슈퍼주니어! 네, 하시더니 서로 놀라는 거 있잖아요, 약간. 광장에 있는 사람 다 다 같이 걸어 다녔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네. 다 데리고. 네. 그래서 안전을 네. 위해 저희가 또 자리를 이동을 하긴 했지만 네. 진짜 뭐 저희 칠레부터 해가지고 브라질, 페루, 멕시코. 진짜 페루는 몰랐는데 남미 음식. 좋았어. 어? 남미 네. 음식. 페루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음식으로. 아 그렇대요. 네, 페루가. 네, 네. 그래서 페루에서도 너무 맛있었고 거기. 멕시코에서는 타코 진짜 아니 인생 타코를 진짜 거기서 먹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진짜 맛있었어요. 타코가 이런 거구나를 거기서 제대로 먹고 왔고 저희가 이번에 살짝 그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유튜브로 다 나올 거지만 이번 저희 그 남미 가기 전에 우리 별님들이 추천해 주신 것들이잖아요. 다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진짜 다 갔다 오면서 촬영도 다 하고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은 곳들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서도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 저희가 이제 추천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받고 맞아. 저희가 이제 눈앞에서 이제 그 곳을 보니까 그렇죠.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맞아. 또 전망대 올라가서 그 도시를 한눈에 딱 야경을 봤는데 와 너무 좋죠. 너무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네, 다 네. 좋았어 사실 진짜. 네. 그 페루 같은 경우에는 또 좋았던 게 야외 공연장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15,000명 정도? 네, 17,000 페루가 14,500명. 네,
진짜 거기가 와. 거기는 페스티벌처럼 저희가 공연을 했어요. 네, 그 기분이 또 네. 슈퍼쇼 그동안 했던 거랑 또 색다른 느낌. 네. 이 좌석 이렇게 했고. 된 곳은 거기는 원래 이제 사람들이 앉지 않는 곳이고 저희가 이제 플로어만 그렇죠. 거기를 다 채워만 이제 했는데 와 지금 열정이 너무 대단했고 무조건 또 투어를 가야겠다 생각을 남미 많이 들더라고요. 갈 겁니다. 여러분 조금 또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무조건 또 찾아갑니다. 사우디도 가야 돼요. 저희가 사우디도 다시 갑니다. 예전에 제다에서 한번 했지만 제다 리아드 뭐 다 갑니다. 맞아요. 남미도 기다리시고 저희가 못 간 다른 나라들도 다 기다리세요. 저희 맞아요. 다 찾아갑니다. 진짜. 아 진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요거를 그래서 이미 저희가 얘기를 다 한 것 같지만 사실 준비가 돼 있는 게 또 있긴 있었네. 원래는 키워드를 뽑으면서 요걸로 얘기하는. 아 그래. 이미 근데 다 키워드가 옆에 있네. 그래도 키워드 한번 뽑아봐요. 네네, 얘기한 좋아요. 거면 패스하고 얘기 안 한 거 나오면 얘기하고. 우리가 안 한 것들도 있네요 키워드에. 이게 뭐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뭐요? 뭐, 열받으신 거예요? 뭐예요? 어떡해? 왜 숫자가 나왔어요? 18. 네. 아 저희의... 18주년. 네. 18주년 해입니다. 해입니다? 아, 해. 이 여기 해. 아 네. 그렇죠. 올해가. 해, 올해가. 네. 이제 18주년을 맞은 해죠 저희가. 네. 그래서 올해 18주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아직 뭐 계획된 건 없고 상반기에는 일단 뭐 저희의 앵콜 콘서트가 있고요. 슈퍼쇼 마지막 저희 투어를 마치고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우리 또 한국 팬분들께 인사하는 앵콜 콘서트가 있고 그리고 올해는 진짜 좀 D&E 활동도 좀 많이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각자 다른 멤버들도 다 개인 활동 열심히 할 예정이고. 네. 남미 요건 얘기했죠. 그렇죠. 네. 남미는 넘어가고. 패스. 음식 요것도 얘기했네. 네. 다 얘기했네. 사우디 이것도 얘기했네. 네. 우리 말이 되게 많았다. 네. 날씨. 와. 날씨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정말 저희가 원래는 사실 항상 슈퍼주니어 하면 가는 곳마다 비가 와가지고 막 비부돌이라고 얘기가 붙을 만큼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남미에서도 좋았고 그리고 우리 푸켓 가서 촬영할 때도 너무 좋았고 맞아. 사우디에서도 참 좋았고 슈퍼주니어 이건 뭘 얘기해야 돼요? 슈퍼주니어? 오랜만에 멤버들 이제 함께 다 같이 사실 좋았던 거 중에 하나는 제 올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멤버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가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일정으로 해서 간 거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멤버들이랑 좀 이렇게 소소하게 다니고 뭐 그랬던 것들. 맞아. 사실 투어로 갔지만 여행을 한 느낌이에요 사실. 그리고 왜냐면 신동이 형 같은 경우는 밖에 절대 안 나가잖아요. 맞아. 호텔 방에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우디에서 한번 같이 딱 나왔는데 신동이 형도 너무 좋아했고 맞아. 우리도 또 같이 하니까 또 너무 좋았고 맞아. 신동이 형이랑 또 같이 다니니까 재밌어. 또 신동이 형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재미있고 좀 유쾌하고 맞아요. 좀 근데 나 신동이 형이 놀이기구를 안 탈 줄 알았어. 나도 그걸 되게 싫어할 줄 알았어. 근데 되게 재밌어 했고 진짜. 그리고 사실 신동이 형이 무릎이 안 좋아요.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이번 그 남미 공연 때도 보셨겠지만 중간 중간 이렇게 좀 무대 밖으로 빠졌다가 파트 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해서 했는데 무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랑 되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고맙기도 했었고 운동. 운동 많이 했어요? 네, 운동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도 못해도 3일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뭐 대단하네요. 네, 왜냐면 안 하면 이게 불안함이 와요. 근데 얘기할 거 있다. 뭐요?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짐종국도 나갔고 우리가 멤버들이 항상 운동하면 동해다. 동해 진짜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동해하면 운동. 운동해잖아. 맞아요. 운동해. 맞아요. 근데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꼭 보세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진짜 자, 꼭 보세요. 정말 뭐 긴 말 안 할게요. 뭐 어떤 거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꼭 보세요, 여러분. 아, 그 게임만 아, 예. 저랑 안 맞았던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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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제 보시면 아세요. 네. 푸켓 얘기했고요. 싸움 안 싸웠어 이번에. 우리 아, 요즘에 안 싸워. 이상해. 왜 안 싸우는 거야? 너무 다 철들었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아. 아,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넘기겠습니다. 어? 에? 어? 넘길게요. 은혁이랑 어? 신동이 형이랑 아, 그거? 아, 그거는 싸움은 아니고 살짝 불 붙었는데. 논쟁이 있어. 언쟁이 있었지, 언쟁이. 어, 맞네. 근데 이거 싸움이라고 볼 순 없고 어, 아니, 싸움이라고 하면 너가 그냥 지지. 아, 그렇죠. 그냥 붙으면 그냥 배로만 이렇게 못 눌러도 어, 싸움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약간 뭐 서로 각자의 어떤 입장에서 그렇죠. 뭐, 각자의 뭐 뭔가 생각이 생각을 뭐 공연에 대한 어떤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아, 이거 말고 뭐 했어요 방금? 얘기를, 아, 이건 얘기를. 근데 좀 아니 누군데요? 오픈 더 레코드에. 아, 그럼 이렇게만 얘기해줘. 아. 와, 와, 이거 얘기하면은 2분 뒤에 기사 날 것 같은데. 예, 네, 아주 진짜 이거는 하지 마세요. 예? 네? 그냥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예. 네. 싸우지 말아요. 네, 좋습니다. 자, 스포. 네. 스포는 사실 근데 제가 요거를 데니쇼에서 스포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어젠가 네. 그 뭐야 우리 버블? 버블로 하나 스포를 했어요. 뭐 원래 뭘. 스포 잘 안 하는데 네. 이거는 팬분들이 좀 아셔야겠더라고. 뭘요? 어, 저희 앙콘 언제쯤 할지를 아. 4월 중순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팬분들이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게 네, 뭐예요? 비행기 일정이랑 뭐 아, 그런 맞아.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날짜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그래. 뭐 얘기해요. 잠시만요. 4월 중순. 아니 어차피 다 알게 될 거잖아. 4월 중순이면은 둘째 주, 셋째 주 둘 중에 하나잖아 아무튼. 4월 초면 첫째 줄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 4월이에요? 아, 제가 4월이구나. 어, 4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어디서 하는지 뭐 그런 거? 뭐 스포할 거 있어요? 아니, 손가락으로 해줄게요. 몇 이게 스포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4월이잖아. 4월이죠. 오, 오케이. 네. 이제 티켓이랑 그렇습니다. 비행기표 알아봐요.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만납시다 여러분. 만납시다. 아, 장소는 아마 뭐 아마도 저희 원래 했던 데서 똑같은 실내 체육관이었나? 예, 네, 뭐 하게 네,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화보. 네. 네. 얘기했고. 영화? 영화는 뭐야? 아, 영화 뭐예요? 영화 뭐 봤는지? 비행기에서. 왜, 왜, 왜. 이미 날짜 다 이제 알고 있네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그냥. 근데 저희가 진짜, 얘기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아, 맞아요. 조용해 주세요. 진짜.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았어. 아, 진짜로. 우린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손가락으로 그렇게 했지. 우리가 뭐 얘기한 맞아. 건가 이게? 아, 맞아. 네. 아, 그리고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우리 사이에 요즘 알아야지. 아니, 왜냐면 우리 팬들도 다 자기 일상이 있는데. 그럼 스케줄을 알려줘야. 갑자기 이... 눈앞에 코앞에 닫히면은 정리하기 힘들잖아. 맞아요. 네. 우리만 우리 일인가? 이렇게 여러분이랑 다 같이 하는 그런 일이지. 맞아요. 아, 은단의 팬미팅. 이것도 제가 이제 3월 말이라고 스포를 드렸는데 주말은 아니고 아마 평일 중에 될 것 같아요. 평일 중에. 아, 3월 말인데 3월 30일. 아, 근데 야, 너만 야, 왜냐면 이날은 평일이야. 그러니까 더 알려줘야 돼. 아, 근데 평일인데 그래도 그거는 조금 그래도. 아, 왜냐면 이제 가. 내 일단은 여기서 짠 하고 싶었던 게 있었지.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인데 정확히 알아요. 3월 말이라고 했으면 대충 그 즈음에 준비를 하겠지 생각했지. 아, 근데 주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주말.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평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요. 뭐 그때요. 근데 7시네. 7시네. 여러분. 아,
아니요, 시간은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왜냐면은 어. 평일이라 여러분 어쨌든 다 퇴근하시고 뭐 그런 시간 다 생각 고려해서 하면 7시 반이네. 몰라요, 그건 아직. 근데 또 너무 늦게 시작하면은 저는 어쨌든 하다 보면 길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뭐든 제가 감 알아. 예, 네, 제가 하다 보면 아니, 감 알아. 아, 그럼 뭐 나한테 얘기를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마음대로. 아, 진짜 웃기네. 예, 영화 뭐 봤는지 뭐 얘기하자면은 저는 많이 봤는데 더글로리도 이번에 보고. 연차 써야 된다고 하잖아. 예, 쓰세요, 쓰세요, 알아서. 예, 저 멜로가 체질을 이번에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비행기에서 그거 보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멜로가 체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네. 더글로리 다 보고. 네. 카지노 다 보고. 아, 진짜로. 완전. 진짜 많이 봤는데 미스터 선샤인 지금 보고 있고 오. 예. 많이 보고 있어요. 뭐 봤어요 이번에? 저는 이번에 아 피지컬도 봤다. 피지컬 저도 피지컬 봤고 많이 봤어요 이번에. 뭐 있었지? 제가 본 거는 아 정말 아! 어? 야 우리 분뇨의 질주님은 퇴사하고 오신대. 아 그날 원래 퇴사 그게 있었나봐. 저도 역시 이번에 더글로리를 봤는데 재밌죠. 너무 너무 뭐요? 뭐? 곧 에? 그래요. 더글로리 얘기 내일 한대요. 네. 내일 합시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아니, 봤는데 네. 너무 재밌었다고. 아 너무 재밌었죠. 네, 너무 재밌었고 이제 또 시즌 2가 기대가 된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어우 진짜 너무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네. 뭔가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는 드라마다 그럼요.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죠 뭐. 네. 네, 이제 말을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별님들에게 오랜만에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슈퍼주니어의 Only You. 내 말 들어줄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 사실은 너무나 불안해. 네가 없는 하루 어떻게 견딜지 정말 몰라. 우리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없는 빈 자리에 혼자 빠지는 마. 내 맘속에 오직 너, 네 맘속에 오직 나. 서로 닮아가는 모습이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 같은 하늘 다른 곳 우린 잠시 떨어져. 지금 이 순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 내게 보여줬던 네 사랑을 기억할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랑 내 가슴 깊이 널 담아둘래.
추억었던 밤 다시 너를 만날 그날엔 네 두 손 놓지 않을 거야. 네, 자 네. 슈퍼주니어 온리유 듣고 왔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오랫동안 또 기다려주신 별님들을 위해 네. 각자 미공개 사진을 하나씩 좀 보여달라는 요청이 지금 있습니다. 이번 일정 중에인 거죠. 하나 좀 뽑아볼까요? 기억해. 저희 SNS나 뭐 이런 데 안 올린 걸로. 아 진짜 어떤 걸 빠져 있다는 걸. 두두두두두두. 자 뭐가 있죠? 아 What? 아 이거 어떤 거 공개해야 되나. 이게 의상이 나가면 안 되는 것. 아 맞다 의상이 그거 있고 안 되는 게 또 있고. 맞아, 맞아, 아직 맞아. 공개해야 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맞아. 아 전 골랐습니다. 뭐죠? 제가 먼저 해요? 네. 뭐야 잘 안 보여. 어? 이건 거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정확하게 멕시코. 아 이게 멕시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하나 더 공유해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그 어디 어떻게 하냐고. 그게 어제 찍은 사진인지 아, 멕시코, 작년에 멕시코. 찍은 사진인지. 멕시코. 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아, 멕시코 맞아요. 아니 배경이 그러면 좀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아 배경이 좀 나온 걸 보여드려야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냥 너네 동네 아니냐고 그거 그냥. 그 너네 동네지 그건 그냥. 제가 하나 공개해드릴까요? 네 뭔데요? 저 신동형 진짜 원래 잘 안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나갈 때 저랑 신동이 형이 먼저 나갔고 네. 이제 거기 나중에 합류했잖아요. 다른 네. 뭐 동해 씨랑 특이 형이랑 맞아요, 맞아요. 밤에 여기가 저랑 신동이 형이랑 먼저 나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봐봐요. 거기 무슨 이제 막 월드 같은 데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자 이건데 뭔가 둘이 사진 이거 둘 투샷은 좀 뭔가 어색하죠. 생소한데 이 나도 밖에서 신동이 형 이렇게 나가가지고 찍은 게 처음이니까. 네. 근데 봐봐요. 더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뭐요? 이 사진 봐. 잘 보고 있어봐. 불러. 아 지금 라이브야? 아니. 신동이 형 아니네. 자 아니 아니에요. 저희 맞아요. 저희 맞고. 근데 봐봐요. 누구야? 몰라 여기 어떤 꼬마가 우리 사진 찍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내밀고 V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와. 깜짝 놀랐어. 나중에 사진 보고 깜짝 놀라서 나도 귀신이었으면. 그리고 또 봐봐요. 그래서 또 사진 찍은 게 또 있어. 이렇게 둘이 또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 같은 데서 이제 다른 각도로. 근데 더블 클릭하면 돼. 어? 끼가 있네. 끼가 있어. 계속해서 같이 나왔어요 사진에. 야 벌써 신난다. 아 이거 진짜. 가로로 좀 못 돌려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저희가 가자마자 탔던 롤러코스터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롤러코스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아 진짜 최고였어요, 최고. 아, 야, 아 공개 안 한 사진들 중에도 진짜 재밌는 사진들이. 재밌는 사진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뭔데 그게? 우리 미용실 앞에 돼지라는 고양이가 돼지. 있는데. 돼지. 네. 차 본넷 위에 이렇게 동물 사진이에요? 네. 전 동물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낙타. 입으로 뭐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 근데 뭘 자꾸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거 할까? 이렇게. 아니요. 아니에요. 자 이제 집어넣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 2월 한 달 동안 데니시를 못 봐서 데니아리를 한 별님들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도 그동안 우리 별님 아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네. 데니쇼 진행하다 보면 특히 또 이 데니쇼 사랑이 엄청난 별님들 중 눈에 띄는 별님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아 닉네임 파란빛 님께서 네. 영상으로 오.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데니쇼 있는 3월을 기다리는 중인 별님입니다. 와. 늘 데니쇼와 데니 오빠들 덕에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작은 선물 같은 사연을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사연을 녹음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오, 좋죠. 데니 오빠들의 말이 기억에 남아서 서툰 실력이지만 뚝딱뚝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주전 멘트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오빠들 별자리가 뭐예요? 아, 나는 오빠들 옆자리. 맞다. 오빠들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저 꽃 알레르기가 있어서. 와. 그리고 저 요즘 수영 배워요. 왜? 오빠들 눈동자 속에서 빠져나올 어머나. 수 없어서 이야. 오빠들 좋아하는 신 있어요? 뭔 신? 저는 당신 어머나 이야 오빠들 레게 엄청 잘하시던데요? 레게가? 마음설 레게 이제 마지막으로 길 좀 물을게요 길을 오빠들 마음속으로 가는 길 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햇님, 달님, 별님, 제작진 선생님들 늘 감사해요. 매일 기분 좋은 순간들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데니쇼 최고! 오케이! 잘 만들었다! 야 너무 좋네요. 야 지난번에 아니, 사실 이게 동해씨가 네. 이거 뭐야 사연 너무 길면 네. 읽기 힘들다고 영상으로 좀 음성으로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전 너무 좋은 게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나도 이게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좋다 네. 네, 진짜로 아, 물론 이제 저게 만드는 게 네.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글을 쓰는 시간도 어쨌든 간에 시간이 들지만 정성이 네.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목소리를 한번 들을 수 있으니까 사투리가 또 살짝 있는 게 또 네, 귀엽잖아요 네. 너무 귀엽네요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없는 동안에 별님들이 데니쇼 커뮤니티에 네. 또 글을 또 많이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요거를 네. 한번 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네. I love you, DNA 뭐야? K중학생, K고등학생, K대학생들은 눈물만 광광 흘리는 중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앙콘 소식인데 즐거워할 수 없다니 학생러들을 위해 딱 2주만 제발 아 이번에 못 오시는 분인가 보다 아 오시면 참 좋을 텐데 네. 뭐 그래도 저희는 뭐 그래도 쇼를 뭐 이렇게 투어도 많이 하고 하는 그룹이니까 또 다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맞아요 또 뭐 읽을 거 있어요? 야 동해 오빠 보고 운동 시작한 헬린이에요. 아니 요즘에 네. 진짜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누가요? 이제 피지컬 100 때문에 아.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또 그것도 있고
물론 이제 정국영의 이제 영향도 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냥. 그리고 특히 연초에 많이들 하세요 원래. 이제 연초에 계획을 이제 딱 생각. 나 진짜 올해는 나 바프 찍는다. 아 맞아. 해가지고 연초에는 일단 많이 해요. 끊어놓고. 끊어놓고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남은 거 이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나 몇 개 남았는데 네가 가 막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이 연초에 시작한 게 연말까지 이제 좀 잘 이어지길 바랄게요. 아. 우와. 안녕하세요. 중3인 학생 별림입니다. 그동안 데니가 없는 동안 저는 혼자 경복궁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네. 학생은 학생증 내면 무료예요. 맞아요.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데 광화문이랑 경복궁을 다녀오니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경복궁은 4대 궁 중 하나인데 단아하고 실제 궁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근정전은 시간이 없어 외부는 그 어떤 점점점점인데 사연이 더 있는데 잘린 건가? 눌러봐요 한번. 삭제되셨대요. 글을 지웠나 봐. 삭제됐는데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사진까지 같이 올려주셨는데 네. 야 중3 우리 진짜 약간 초중고생 지금 엘프들이 많이 진짜 많아요. 많이 입덕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진짜.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아니 나는 진짜 근본적으로 너무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그냥. 맞아. 왜 좋은 걸까? 왜 나중에 그 사연으로 왜 좋은지 좀 한번 자세하게 진짜 좀 네. 타당한 우리가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좀 이해할 만한 그런 이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닉네임 미진님께서는 네. DN이 다음 컴백 날짜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천재 작곡가 이동해 씨 어떻게 네. 이런 거는 또 동해 씨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날짜까지는 솔직히 아직은 제가 다 말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앙콘도 아까 제가 그냥 날짜는 얘기 안 했지만 뭐 네. 대충 네. 찍어드렸고 그쵸. 은혁 씨의 또 날짜도 제가 그냥 얘기해드렸고 네. 한데 DN이 날짜는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해가 안 나왔다 그러면 진짜 안 나온 거예요. 네, 뭐 곡은 네. 뭐 많이 써놓고 있고 사실 저희가 표정이 드릉드릉하는 표정인데 지금 뭐 약간 스포가 여기까지 너무 근질근질하네요. 어떤 그러니까 뭐 만나는 자리 만나는 자리들이 어떤 건 아니 왜냐면 공개된 것 중에 저거 하나 스포된 게 있더라고요. 뭐요? 그 SM의 연간 계획이 하나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봤어요? 못 아, 봤죠? 예, 못 봤어요. 연간 계획이 뜬 게 있는데 그 중에 DN이 팬미팅 투어가 써 있더라고요. 나왔구나. 그렇게까지만 떴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많은 팬분들이 이게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다. 네. 완전 정확한 오피셜은 아닐 거다라고 아, 알고 계신 느낌. 정확합니다. 이야. 정확하고 저희가 아 근데 정확하게 안 써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아 거기에 DN이 아시아 팬미팅 투어라고 써 있어. 저희를 담기엔 너무 작죠. 더 가야죠. 네. 월드? 한 비행기 시간으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17시간 안에 있는 곳들은 거의 다 갑니다. 17시간 안에? 아, 더 멀리도 가지 않나? 17시간? 경유해서 그치 그치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19시간 20시간 정도면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에, 많이 이건 진짜 우리 앨범 계획은 사실 정확한 날짜는 뭐 진짜 몰라서 얘기를 못 네. 드리는 거고 남미가 20시간 걸렸나? 그 정도 걸렸어. 아 그렇스 그러면 뭐 뭐야 뭐야 퇴근해 이제 너 할 거 다 했어. 네 자 어 야 닉네임 형이 멋져님께서는 만 5세도 이미 덕질 중.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알고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누나 아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나 만 5세면 그러니까 6살, 7살일 거라는 건데 네. 우리를 안다고? 너무 신기한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또 읽어주세요. 네 닉네임 송입니다. 네, 3월 1일부로 직장에서 승급 했습니다. 기쁩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
뭐 어떻게 진짜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 네, 진짜 축하해요. 진짜 축하. 네. 자, 닉네임 이혁재 가성 에베레스트님께서 아, 울 데니 신상님들이 없는 동안 저는 고3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1분 1초라도 울 오빠들 얼굴을 영접하기 위해 문제집을 개조했습니다. 학교 수업 이거로 하는데 쌤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살짝 걱정 중. 크크. 뭐 어쩌겠어요. 지옥 속에서 천사들 얼굴 내가 본다는데. 크크.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주 그냥 뭐 그 우리 앨범을 만들어놨네 그냥. 근데 되게 사진을 잘 뽑아가지고 잘 만들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원래 책 커버에다가 이 덕질은 이런 맛에 하는 거지 사실. 맞아. 진짜 이런 재미로 하는 거지 사실. 뭐 수업 시간 수업 안 뭐 안 들릴 때 사진 보고 막. 맞아요. 근데 이런 거 해놓으면 좋은 점이 그런 게 있더라고. 누가 해놓으면은 꼭 다른 팬 아닌 친구들도 지나가다가 어이 누구야 하면서 한 번쯤 보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은 그러다가 또 이게 영업이 또 될 수도 있고. 아니 이게 나비 효과처럼 커진다니까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좋습니다. 닉네임 분뇨의 질주. 문득 옛날 영상 보는데 사진의 행방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디 오빠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이거 우리 엄마랑 언제 찍은 거야? 어머니랑 많이 찍었죠 사진은. 아 근데 약간 배경을 보아하니 약간 인기가요 그 위에 4층인가 3층 대기실 같은 느낌이 나는. 거긴가? 음악방송 오셨을 때 찍은 저 건가? 머리가 뭐였더라? 너가 유 할 때 같은데. 아 댄싱아웃? 댄싱아웃이었던 느낌이다. 어 댄싱아웃. 네. 아 어머니 진짜 너무 미인이시다. 진짜 엄마 젊었다 이때. 네. 네. 그리고 그거 알아요? 요즘 SNS에 유머짤로 돌아다니는 사진 한 장. 나 이거 뭔지 알아. 아 일명 시어머니 포카로 왔네요. 아니 아니야 시어머니 포카라고 안 하고 상견례 포카라고 하던데. 의도치 않게 그냥 상견례 한다고 아, 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네, 이거 어느 앨범에 포카 넣었었던 거지? 몇 년 전쯤? 이게 의상이 저희가 이거 얼마 안 됐죠 근데 남미 노래할 때 의상인가? 콘서트에서 뭐 한 네. 2, 3년 안에? 아니 4년? 4년 정도? 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재미난 포카들도 있습니다. 네. 닉네임 은영만 보고 산다님. 데니 오빠들 없는 시간 동안 저는 졸업도 하고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해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데니쇼 제방과 오빠들 노래와 함께하며 힘을 얻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 졸업한 사진도 보내요. 저 졸업과 취업한 거 축하해주세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축하. 진짜 축하. 많이 많이 축하. 네, 좋은 소식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 있는 동안 진짜로 이렇게 뭐 졸업 시즌이기도 했고 이제 또 입학 시즌이 돼서 새로 입학하신 분들도 많고, 네, 네 개강도도 새롭, 하셨고 네, 맞아요. 새롭게 뭔가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데, 네, 네 어쨌든 아직은 그래도 연초니까 네. 여러분 계획하셨던 것들 꾸준히 네. 좀 이렇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제대로 이제 봄을 이제 즐겨야 될 날씨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한 곡 좀 들을까 합니다. 아, 이거 또 봄에 듣기 딱 좋은 노래죠. 네. 라고 말해 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았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 근데 그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예성 형한테 조금 이제 미안한 점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촬영이 되게 오래전에 이제 잡힌 거였는데 아, 맞아요. 이거 일정에 예성 형이 컴백을 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네. 예성 형이 같이 못 갔죠. 같이 못 갔고 저희도 응원하러 이제 못 갔어서 네.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예성 형이랑 그리고 윈터 씨가 또 함께 한 요 플로럴 센스 이 노래 한번 다 같이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예성이 형 네. Floral Sense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봄 향기가 네. 느껴지는 노래였고요. 자, 우리 별님들의 굉장히 그 축하받을 좋은 네. 소식들이 많이 도착을 했어요. 네. 네, 이걸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축하를 해드리죠. 좋습니다. 닉네임 망나니님. 망나니? 안녕하세요. 제 축하 소식은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는 건데요. 네, 올해는 다들 자꾸 축하보다는 부담만 가득 안겨주시더라고요. 전 그저 죽지 않고 온전히 한 살 더 먹은 것에 감사할 따름인데 말이죠. 물론 생각해보면 별건 아니지만 자꾸만 위축되어가는 느낌이 들어 오빠들이라면 함께 축하해주지 않을까 해서 보내봅니다. 게다가 제가 막 엘프가 됐던 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정말 정신 차려보니 이렇더라고요. 금방 가요. 네,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벌써 3년이라니 저 벌써 19입니다. 대박. 사랑하는 데니 오빠들, 제가 이제 매일 본방 다 못 챙겨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데니쇼란 정말 제 홍삼이거든요. 와. 늘 고맙고요. 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불로장생하시고 우리 시즌 300까지 가요. 그리고 예은아 파이팅! 아, 본인 이름이 예은 씨인가 봐요. 아, 그러신가 봐요. 네, 예은 씨. 아니, 뭐 고3이 되는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3 한 번 딱 오는 거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자, 우리 예은 씨 고3이 되셨어요. 자, 이제 고3이라 함은 또 이제 집에서 또 귀한 대접 받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고3이니까 네, 이제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세요. 네, 홍삼도 드시고요. 네. 네. 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네,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적당한 긴장감과 적당한 부담감은 또 좋아요. 본인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네. 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하. 자, 다음 닉네임 혁재의 딸기우유의 풍덩님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사랑하는 데니쇼, 드디어 돌아왔어요. 오빠들, 작가님, 감독님들 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23살 중국 별림입니다. 네. 데니쇼 없는 그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설 특집에서 제가 올해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이라고 사연 보내고 오빠가 응원해줘서 제가 데니쇼 휴방하는 동안 공부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면서 6급! 땄습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데니쇼의 별님 나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크크.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데니쇼 덕분에 한국어 많이 늘었어요. 데니쇼 웰컴백, 사랑해요. 오래 가자. 오. 자, 우리 중국 별님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축하합니다. 아, 6급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진짜. 아니. 모국어가 아니라 맞아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그렇게 시험을 봐서 어떠한 자격증을 획득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도전했다는 것 자체도 축하받을 일이고 네. 그만큼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6급이란 네.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네. 조금씩 더 많이 욕심이 나시면 네. 5급도 따시고 가야죠. 네, 4급도 따시고 가야죠. 네. 언제든지 네. 도전한다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 꽁시 네. 축하. 꽁시 파사이. 네, 닉네임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네. 네, 데니에게 알려주고 싶은 따끈따끈한 축하 소식이 생겼습니다. 뭐죠? 어? 뭔데요? 시원하게 비웠습니다. 아, 축하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닉네임처럼 배가 쏙 들어간 것 같아 기쁘네요. 다들 칠동하세요. 칠동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 변비셨나 봐요. 아, 시원하게. 네. 홀가분하게. 네. 아, 체중도 줄었을 거예요. 많이 드세요, 많이. 야, 막 파바박 그냥. 네. 네. 시원하게 그냥. 파바박은 뭐죠? 네? 시원하게 나올 때 가끔 파바박 하고 나오잖아요. 어떻게요? 어, 시원하네 갑자기. 시원하죠. 네. 에이, 사운드만 들어도 시원하잖아. 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닉네임 누가 이렇게 문을 황현이?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닉네임 왕.
축하드립니다. 아... 누가 이렇게 문을 황연히?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닉네임상 축하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문을 황현희님께서 네. 수상하셨습니다. 자, 사연을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오빠들에게 축하받고 싶은 소식은 저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이에요. 제가 전학을 온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까지 정말 많이 아팠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이후로는 크게 다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거의 6개월마다 다리 깁스도 하고 매달 감기 위염으로 또 병원을 다니고 척추 골절로 병원에 입원도 했을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제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될 정도였는데 작년 여름쯤부터는 병원을 거의 안 다닐 정도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 물 2리터 이상 마시기,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기, 샐러드 먹기 등 열심히 관리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올해는 고3이 되면서 수험 생활을 해야 하는데 위염, 감기, 두통을 달고 살까봐 걱정 많이 했었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면서 수험 생활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덜어져서 좋더라고요. 사실 크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저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거 대니 오빠들이 축하해주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수험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니 오빠들만의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자, 일단 우리 누가 이렇게 문을 황현희님의 좋아진 건강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또 본인은 네. 이게 뭐 작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이게 건강이 최고예요. 최고의 소식이고 맞아요. 건강 좋아진 것만큼 정말 인생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건강이 최고죠. 네. 어떤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는다. 아, 뭐 다 이런 거죠. 소용 없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도 그 건강 관리 방법 물어보셨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물 2리터 이상 마시기, 네.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기, 샐러드 먹기. 이게 진짜 간단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것들을 잘하고 계시죠. 맞아요. 저는 특히 물 먹기를 되게 추천드리는 게 네. 어쨌든 사람의 몸이 80%가 이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물을 그만큼 많이 마셔주면 사람이 그만큼 뭐 기계로 치면 윤활유를제를 계속 부어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게 몸이 혈액순환도 그렇고 잘 돌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네. 물을 많이 드세요. 네. 저는 그냥 다른 것보다 바로 듣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셨으면 지금 바로 물 한 잔 드세요. 네.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별님들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몰랐던 게 있네요. 뭐죠? 아까 중국 별님 네. 6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아, 1등급일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6급이 제일 뭐, 봐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바보 같네. 6등급 우리 최고 성적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점빵 점빵 점빵. 좋습니다. 닉네임 아싸 계약이다. 네. 데니쇼도 안 하는 와중에 애들 방학이라 삼식이들 삼시세끼에 간식까지 영원히 탈탈 털리는 3주였습니다. 드디어 계약해서 애들 학교 어린이집 갑니다. 너무 신나고요. 거기에 데니쇼까지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대한민국 엄마들 파이팅! 계약 축하해주세요. 아,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넣으려고요.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뭘 축하하는 거죠 지금? 아, 계약. 아, 계약하셨어요? 이제...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사진은 진짜 본인들 사진이에요? 아, 엄마들 신나하는 네, 그 사진. 엄마들 이제 뭐 하는 거구나. 네. 그 짤이구나 짤.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델프 효주님께서. 안녕하세요. 올해 21살이지만 사정으로 1년 늦게 가서 작년에 수능 보고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핫엘프 효주입니다.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자주 아프고 많이 힘들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2월 10일에 졸업하고 11일에 반려동물관리사 1급 합격을 하고 18일에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1급 합격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동 관련된 자격증들, 사회복지 자격증, 태권도 4단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의 꿈은 반려동물이랑 아동 전문가로 일해서 건물 두 채 차려서 멋지게 살고 싶어요. 야, 일단은 뭐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대단하신 이 일들을 이뤄내셨네요. 아, 진짜 이렇게 1급을 두 개나 합격을 또 하고. 그러니까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자격증들. 네. 네. 태권도 4단 연습을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고. 아, 진짜 건물 두 채 차려서 네. 멋지게 맞아요.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 네. 아동 전문가로 일하신데 저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잖아요. 네. 예, 네, 진짜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어릴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셨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는 아파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 긍정적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이렇게 네. 살아가신다는 게 맞아요. 그게 진짜 저희도 배워야 될 그렇죠, 부분이고. 그렇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저희 자리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네네네. 멋지게 네. 건물 두 채 잘 차려서 네. 사셔서 네. 네 멋지게 인생을 또 살아가시길 맞아요. 바라겠습니다. 건물 두 채 차려서 네. 저희도 거기 뭐 하나 좀 빼주세요. 장사 좀 하겠습니다. 거기서 장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우리 효주님 진짜 축하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축하 시작 그리고 기대 감사가 가득한 3월이고요. 네. 방송을 보고 있는 별님에게도 또 3월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끝으로 우리 또 별님들에게 오랜만에 네. 점해추 한번 해드리고 인사를 드리죠. 아, 오늘 저녁. 아, 뭘 드시면 좋을까? 아까 뭐 드셨어요? 낮에? 낮에 저 낮에 그냥 봉구수 밥버거 먹었는데요. 봉구수 밥버거를 먹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네. 알차잖아요. 알차지. 아내가. 예. 네, 그러니까 딱 끼니 한 끼를 딱 든든하게 뭔가 채워주는. 아, 진짜 학교 다닐 때 그 네. 진짜. 그건 근데 점심 정도로가 딱 좋고 네. 저녁은 뭘 드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모르겠어요. 요즘에 계속 해외를 나가니까 네. 한국에 오면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생각했던 네. 걸 먹고 있거든요. 네, 하나 딱 제일. 개인적으로는 감자탕 순댓국 둘 중에 아, 하나. 아, 나도 순댓국 얘기할 줄 알았어. 네, 밤이니까. 오케이, 그럼 순댓국밥. 순댓국밥으로. 네, 좋다. 오늘 따끈따끈하게 네. 물론 이제 날씨도 따뜻하긴 하지만 네. 네, 순댓국밥으로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네, 한 그릇 딱 시켜가지고 하, 맛있죠. 하, 거기다 소주 아, 소주 마시도 못하면서 그것도. 에, 저는 네. 베일리스. 아, 인생술 하나 또 찾았더라고. 또 모히또에 이어서 네. 푸켓에서 찾은 건가 그게? 맞아요. 에. 그 스태프분들이 권해주셨는데 무슨 커피만 나더라고요. 응. 베일리스라고. 베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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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리스인데 응. 좀 도수는 좀 높은 도수더라고요. 맞아, 그게 도수가 십몇 도라고 되나? 와, 와인 되게 와인 느낌 나는. 잘 먹더라고. 오. 아무튼 뭐. 아무튼 순댓국에다가 소주 좋죠. 네. 아, 소주 좋아. 그냥 네. 딱 잠 잘 올 정도로 살짝 마시고 자면 너무 좋아요. 새로. 아, 또 소주만 그 마셔봤다고 또. 아무튼 새로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네. 노래를 또 한 곡 들려드릴게요. 네, 마지막 네. 곡은 아, 저의 또 최애곡이죠. 오늘 날씨와 또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네. 우리 령구 네. 우리 려욱 씨의 곡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봄날 띄워드리면서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데니는 내일 또 만나면 안 되니.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그날처럼 그날처럼 따뜻한 바람 불고 그대가 사랑하던 화분에 꽃이 피고. 려욱 목소리 너무 좋다. 지금 려욱이 목소리는 진짜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그 딱 맑아 청아해.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알맹이? 아니 아니 깡깡. 그 딱 소주 마셨을 때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뭐 목넘김이 좋아요? 여기 여기 목소리가 목넘김이 좋아. 맞아요. 깔끔하잖아요. 좋아 좋아. 깔끔한 맛. 깔끔해요. 순한 맛. 순한 맛. 술에 빠졌어요 요새. 술 맛을 좀 알았나? 진짜 술 맛을
나 이제 조금 알았죠. 진짜 조금 알았죠. 진짜 조금이요. 어. 됐어, 됐어. 그 정도만 알면 돼. 이따 뭐해? 한잔 할래? 아직까진 너랑 마시면 술맛 떨어져. 너 너무 금방 끝난단 말이야. 뭐 템포가 많아서인지 뭐 내가 뭐 아 이거 그대 공기라도 붙잡아줘도 싶어. 아주 멀리 아주 멀리 먼 곳에 있나요 사실 난 그대가 매일 그리워. 저희가 리아들 얘기를 하니까 네. 제다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다 못 잊죠. 그걸 어떻게 잊어요. 이번에 리아드 갔다 와서 리아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네. 제다 이야기도 리아드에서 엄청 했어요. 저희는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처음 갔던 곳이 제다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다에 계신 또 팬분들의 어떤 그 추억은 저희한테 뭐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그날 아 그때 아쉬웠던 점은 콘서트만 하고 저희가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돌아다녀 보지를 못한 게 조금 아쉬웠을 뿐이지. 맞아요. 다음에는 사실 진짜 뭐 리아드뿐만 아니라 제다, 뭐 알룰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좀 곳곳을 아주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네. 정말로. 너무 반가웠어요. 내일 또 만나요. 순대국밥 맛있게 드세요. 8 7 6 5 4 4 2